지금은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는지 저것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뭔가 딱히 지금까지도 해결 방안은 없고 계속 상황은 반복되고 허허 근데 왜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?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애기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. 네 살 때 그때 이제 네 살 때 두 살이야 두 살을 못 알아보지. 아니 아빠는 그 전에는 했단 말이야. 아니 무서워 어떻게 두 돌된 애기가 아니 아니야 아니 무서워 어떻게 두 돌된 애기가 아니 아니야 죄송합니다. 여기서도 그러니까 네, 되게 무서워라 했어요 저를. 되게 무서워라 하고 막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가슴 아팠고 네, 좀 충격적이고 좀 그랬어. 그래서 좀 자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려면 또 와이프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또 근데 저는 우선 이 두 분이요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잘 맞아요. 네. 예. 아, 네. 네, 잘 맞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맞아, 생각하세요? 맞아, 맞아. 네. 뭔가 싸움이 착착 붙는 그래, 그래. 느낌 그냥 뭔가 입에 쫙쫙 붙어. 그 니 턴 내 턴이 확실해. 영감 왜 불러? 이거 네. 완전 이 호흡이에요 지금. 그런 거 같아요. 너무 호흡이 좋아요. 아니 일단 이 두 분은요. 하여튼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. 하루에 1분 1초를 말을 안 쉬시더라고요. 맞아. 아 그래서 내가 숨이 찼구나. 네. 그래서 우리 대단해. 네, 이 VCR 보시면 애들 목소리는 1도 안 들려요. 안 들려요. 안 들려. 애들이 말할 시간이 내심대. 없어요. 진짜. 두 분이 그냥 주고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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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이 두 분의 삶의 에너지원인 것 같아요. 동력이야. 동력이야.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, 이 두 분은. 우와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동력이 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분들은 절대 못 지키겠구나. 이 두 분한테 말을 줄이세요. 이게 가능할까요? 안 돼요, 안 돼요. 나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이 두 분은요, 상대의 말에 사사건건 반대와 반박을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.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.